네, 오늘장 간판주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윤여민 FA 팀장, 모스트 인베스트 이청원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윤여민 팀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먼저 확인해 볼까요? 일단 좀 하이트질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리오프닝 관련돼서 지금 시금료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안에서 좀 한 종목을 갖고 왔는데 이제 하이트질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실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1분기 실적은 그냥 코로나19의 어떤 시장 우려에 대비해서 그냥 선방했다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올해 안에 지금 뭐 수요가 회복된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지 1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10시 전까지 어떤 영업 제한으로 인해서 사실 실적이 좀 크게 올라오지 못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연결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수입 매출이라든지 해외 수출의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최근에 좀 뉴스가 나왔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7월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장 영업된다는 점 이런 점 봤을 때 뭐 사회적 거리두기 어떤 개편안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7월부터는 좀 음식료 업종들의 어떤 그런 영업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이에 따른 좀 어떤 실적이 좀 충분히 좀 반영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에 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좀 맥주라는 어떤 이런 동사의 어떤 대표적인 업종들의 어떤 마켓 시어가 분명히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을 좀 충분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좀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팡 전반적으로 수혜가 기대가 되는 전망 쪽에서 뭐 롯데칠성 같은 다른 주류 관련주들도 관심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예,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식음료 쪽은 제가 볼 때는 뭐 가치 성장률 어떤 논란에서 살짝 좀 비켜나 있는 아직은 좀 관심을 받는 업종은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기관이라든지 어떤 좀 밑에서 메이저급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물량을 좀 매집하는 좀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음식료 섹터가 상당히 좀 범위가 좀 넓긴 합니다만 일단 뭐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뭐 학생들의 등교라든지 어떤 이제 어떤 일상으로의 복귀가 좀 어느 정도 펼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부터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모멘텀 관련 수혜주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청원 사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증권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코스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내 증시의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물론이고 지수 상승에 따른 수혜가 가장 먼저 기대가 되는 증권주의 흐름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부터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이 크게 늘어났고 덕분에 증권사는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수료 수익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이 약 1조가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또한 지수의 상승에 기인한 주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 가지 악재로 작용할 만한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인데 우리가 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도 냉정하게 바라보면 결코 악재가 아니에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금리 인상은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현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나올 겁니다. 지금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금리 인상을 하긴 할 건데 언제 할지 모르는 거죠. 그게 불확실성이 되기 때문에 가끔씩 간헐적으로 시장을 눌리는 악재로 작용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이 올 하반기가 되든 내년 초가 되든 만약에 시행이 된다 하면 현재 보이고 있는 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점에서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분명 회복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신호와 같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 테이퍼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금이 글로벌 유동성이 소폭 줄어들 수는 있지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등이 결국 주식시장으로 하여금 기대 수익률을 높일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될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악재가 아니라 최대한 빨리 실현이 되고 그에 따라 시장이 안정화를 찾는다면 저는 코스피 지수가 크게 3,870포인트, 적어도 3,420포인트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증권의 지금처럼 조정이 잘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증권주가 금리 인상의 피해주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이 금리 인상의 원인은 경제 회복에 기반한 것이고 또 오히려 좀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면 증시가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악재가 아니다라는 분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개별주들의 강세 속에서 오늘 콜드체인 관련주들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2%대 급등으로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투비소프트 12%대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2,700원 기록하고 있고 아이텍 같은 경우에도 3%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